이제 뭐 간혹가다가 고양이가 막 등에 올라탄다, 뭐 피바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쉬운데. 뽀뽀쇼 아가 목욕 한번 하자. 꿈 아니야, 진짜 목욕해야 돼. 일어나세요 아들. 자, 수온이 적절하고 바닥도 깨끗하게 따뜻하게 됐다고. 아기가 아마 여기 올라가서 씻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미 수건으로 수평도 다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게 실리콘 장판까지. 더 이상 욕할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세상 쓰 준비가 다 됐어요. 오래기 아기만 오면 돼요. 우리 가봅시다 오래기. 아유 알았다 알았다, 금방 끝낼게. 금방 할 테니까 쫄지 말고. 자, 아기를 목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확실히 아주 좋아요. 자, 아기 괜찮아요. 이제 물 할게요, 내 사랑. 괜찮아요. 옳지, 아이고 이뻐, 내 사랑. 아이고 이뻐, 내 사랑. 턱 들어보시오. 옳지, 아이고 이뻐, 잘한다. 옳지, 잘하네. 오야, 오야, 오야. 괜찮아. 턱 좀만 다시 들어보소. 옳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세상에 너무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자, 이제 물이 충분히 적셔졌으니까.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주 괜찮아. 이거를 이렇게 또 핫도그처럼 쭉쭉 쭉쭉 다줄게. 알았다. 아이고 샴푸 냄새 좋다. 와이야 와이야 와이야. 우리 오늘은 징징대지도 않네, 내 사랑이. 어? 굿굿이야. 다시 물칠을 할 거예요. 에이, 하지마. 에이, 목욕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물범을 키우세요. 물 해드릴게요, 오래기. 옳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세상에, 애기가 그랬어요. 토킹, 뒤에 한 번, 옳지. 뒤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배도 한 번.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이 정도면 사실 망구석이죠, 망구석. 어이, 젊은 친구. 석상을 시키는 것과 비슷한 난이도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석상을 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 세주도 한 번. 아기 이뻐. 아기 이뻐. 세수 한 번. 옳지. 아기 이뻐. 옳지, 옳지. 고양이들이 대부분 이제 드라이어 소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건을 이용해서 가장 많이 말려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의 다 아기가 물기 많이 빠졌을 때쯤에 드라이로 조금 해주는 편입니다. 드라이로 안 말린다고 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네, 이제 다 했다. 물기만 말리면 된다, 아기 천사. 아이고 이뻐, 고생했어 내 사랑.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세상 쓰. 아이고 이뻐. 자, 수건 두 번째 수건 갑니다, 천사. 징징거리지 마세요. 그만 징징거리세요. 이쁘면 다해요. 이제 뭐 간혹가다가 고양이가 막 등에 올라탄다, 뭐
치바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쉬운데 거짓말입니다. 저도 다 겪어봤어요. 저 다 겪어본 거예요. 자, 드라이어는 소음이 커서 고양이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리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끝내주는 게 좋아요. 너무 뜨거운 바람으로 하면 애들이 놀라니까 약한 온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괜찮아, 아들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됐다. 아이야, 어리기. 고생 많았어요. 자, 이제 드라이기까지 다 했고요. 아이고, 다 한 거 알고 또 이렇게 귀신같이 또 나가려고 또 준비한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고생 많으셨어요. 내 사랑. 우리 나가자, 이제. 가자, 자유다. 가자, 가자. 옳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내 사랑.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이뻐. 애기, 그루밍 다 했어? 아이고, 우리 뽀얀 왕자. 얼마나 뽀얘야 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 세상 아주 젤리가 통통하니 아주 그냥 잘 빨아졌네. 아이고 뽀얘들아, 아이고 뽀얘들아, 내 사랑. 잘했어요, 고생했어 오래기. 뽀뽀하냐, 뽀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내 사랑. 아이고 이뻐, 고생했다 아들.